출발! 아서! 아서! 소리 질러! 여러분하고 배울 노래 한번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한번 하고서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노래 제목이 어머니의 트로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님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성인가요? 트로트를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어머님이 어머님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로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이교실 오시면 좋은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놀이교실 안 다니는 비회원과 회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신곡을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노래를 잘 알고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안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노래 지금 임찬의 노래 어머니의 트로트도 모르고요. 사실 진미령의 선배 왕소방도 모를 수 있어요. 라디오를 깊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곡을 또 배워보는 겁니다. 자, 이 노래는요 강영철 작사 작곡이고요. 예전에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노래 제목이 갯바위고요. 그때 듀엣으로 같이 불렀던 남자애죠. 혼성 듀엣 이름이 한마음이에요. 그리고 여성 가수 싱어는 양하영씨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요번에 강영철 작사 작곡가가 임찬이란 성인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또 써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같이 어머니의 트로트 들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들었던 그 노래
울지 말라고 저물리면서 부르시던 그 노래, 가녀린 목소리로 거꾸로 넘어가던 그 노래,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가 그 옛날 어머니의 트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하나 둘 셋 넷, 울지 마라 전 물리며 부르시던 노래, 하나 둘 셋 좋더라. 준비 하나 둘 셋.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어머님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트로트가 미움이고 사랑이더라. 둘 셋. 2절 들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절 하나 둘 셋 따뜻했던 어머님의 체온을 생각하며 둘 셋 쉬고 이제서야 불러보는 기억의 노래 하나 둘 셋 눈물 젖은 트로트 교재 왼쪽 중간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하나 둘 셋 어머님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트로트가 미움이고 사랑이더라. 오른쪽 맨 밑에 두 번째 줄.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맨 마지막 줄. 아마 지금 내가 쿵쿵 부르는 노래 들으셨죠? 자, 이 노래는 그냥 듣는 노래예요. 부르기에는 아직 신곡이라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노래를 트로트를 불렀을까? 우리 아버지는 뭘 불렀을까? 저희 어머니는 늘 성인가요 중에 한 곡 아직도 기억나요. 늘 빨래하거나 설거지 할 때는 개나리 이 노래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일하고 들어오시면 보슬비가 소리로 제가 듣고 자랐는데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길을 걷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들이 어떤 노래 불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노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이 노래는요, 약간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가 너무 늘어지면 박자를 못 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가볍게.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자, 1단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본다. 그래야 여러분들 음감을 익혀요. 시작.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저는 들었던 할 때 음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시작? 들었던 노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헤이.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자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갑니다. 울지 마라 찬물리며 부르시던 노래. 자, 울지 마라는 살짝 내려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시작. 울지 마라 찬물리며 찬물리며 부르시던 노래. 시작. 부르시던 노래. 울지 마라 찬물리며 부르시던 노래. 하나 둘 셋 넷. 울지 마라 찬물리며 부르시던 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가련히 목소리로 꺾어 넘기시니. 말 그대로 가련히, 그러니까 노래도 힘을 빼고 아주 편안하게 가녀린. 시작. 가녀린. 중요한 겁니다. 음을 내려보세요. 시작. 가녀린 목소리로 꺾어 넘기시니. 자, 꺾는 느낌을. 시작. 꺾어 넘기시니. 가녀린. 하나 둘 셋 넷. 가녀린 목소리로 꺾어 넘기시니. 자, 그 다음 줄 내려갑니다. 나에게도 깊이 베인 젖은 멜로디. 자, 이럴 때 나에게도 할 때 손을 가볍게 내 앞으로. 나에게도. 시작. 나에게도 깊이 베인 젖은 멜로디. 시작. 젖은 멜로디. 성인 가면 한 번씩 꺾어주는 게 매력이죠. 그래서 젖은 멜로디. 시작. 젖은 멜로디.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약간 음을 꺾어서 다 빼고 시작. 3조가 해보세요. 시작.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2조 웃을 일은 아니에요. 2조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 자, 1조. 시작. 자, 쳐준 멜로디 나에게도. 시작. 나에게도 깊이 베인 쳐준 멜로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제목조차 모르지만 들어도 좋더라. 그렇죠. 뭐 어머니가 부르는 그 노래 제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목조차 모르지만. 똑같게 손으로. 시작. 제목조차 모르지만 트로트도 좋더라. 다시 한번 제목조차. 시작. 제목조차 모르지만 트로트도 좋더. 하나 둘 셋 넷. 제목조차 모르지만 트로트도 좋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교재를 허벅지에 꽂아보세요. 자, 이 노래는요 거의 10중 8구 한 박자씩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헤이.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자, 때릴 때 노래 나오면 합니다. 시작.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 자, 3조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자, 때릴 때 어머님 아니라 한번 때리고 참아야 돼. 어머님의 안겨 들었던 너. 자, 그럼 3조 가볼까요? 한 번씩만 때리면. 시작. 어머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조가 틀렸다고 안 하시네요. 알았어요. 1조 해보세요. 시작. 어머님의 어? 어머님의. 그래도 3조보다 나아요. 왜? 안 때리고 기다렸다가 때렸잖아요. 3조는 바로 때렸잖아요. 2조 시작. 정말 박자 정확하게 음정 잘해요. 그런데 단지 뭐야? 자, 그래서 노래 뭐냐?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너. 하나 둘 셋 넷. 울지 마라 첫 몰리며 부르시던.
목소리로 걷어 넘기시니 둘 셋이고 나에게도 깊이 베인 젖은 멜로디 둘 셋넷 제목조차 모르지만 트로트도 좋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저 3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저 가수 임찬 인천 1초 아죠? 강사 지금 저 어머니 송찬 2초 아죠? 제목 어머니의 트로트.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요, 가사가 많아 보이지만 오른쪽에 가사는 멜로디가 똑같고 가사만 많을 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자, 이곳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갑니다. 지금 들은 걸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갑니다. 하나, 둘, 셋. 구성지게. 자,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부분. 자, 그냥 가볼게요. 여러분이 10명 중에 아니면 100명 중에 300명 중에 거의 90% 이상은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거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보를 살짝 보시면 가사 보일 때하고 좀 틀려요. 구자와 또 구자와 애자는요 음을 살짝 반음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음을 반음을 빨리 당깁니다. 자, 제 손을 보세요.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반음을 볼 빨리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구 시작. 후, 후, 에. 자, 3조 시작. 후, 후, 에. 그거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 2조 시작. 후, 그렇죠. 후, 에. 오, 1조 시작. 후, 후, 에. 지금 카, 카. 자, 이걸요 앞에다 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쏘는다.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자, 가봅니다 여러분들. 준비. 자, 갑니다. 좀. 하나 둘 왼손 오른손.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세요. 시작. 구성지게 구비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어머님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자, 여기도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트로트는. 자, 무려 다섯 개 나왔죠. 시작. 어머니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오른손 하나 둘셋. 구성지게 구비구비 해처럼게 넘어간 두번 어머니의 틀어지는 아름답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을 또 넘어갑니다. 트로트가 미움이고 시작. 트로트가 미움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손을 좀 더 멀리 밀면 밀수록 빨리 음을 넣어요. 트로트 트로트 이렇게 시작. 네, 포인트를 그렇게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일곱 개 둘 둘 셋. 구성지게 구비 애처롭게 넘어가도 두 번 사랑이더라 시작. 사랑이더라 시작. 사랑이더라.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트로트는 시작. 트로트는 잘라봐요 잘라봐요
그러니까 잘라본다 이거. 그걸 따라하지 마시고 시작. 트로트는 어머니더라. 자 트로트는 시작. 트로트는 어머니더라. 아. 그리고 내리면 안 돼요. 들었어요? 자.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시작.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자 해보세요. 시작.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부르는 노래는 누가 불러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가볍게 맛을 내야 돼. 이걸 여기로 안 가면 계속 주먹만 쓰면 재미가 없다. 왜? 힘만 들어.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자 하나 둘 셋 넷.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어머니더라.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어머니더라. 시작. 어머니더라. 아, 시작.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가사 외웠어요? 아마 지금 내가요? 아마 내가 지금이 아니라. 자 그러면 맞아?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세요.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시작할 때는요 전주와 간주라는 게 있어요. 앞에 시작하는 걸 뭐라고요? 전주. 그 다음에 노래와 노래 사이에 하는 것을 간주.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노래들 할 때 선생님 노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항상 노래는요 기타가 들어가든 색소폰이 들어가든 피아노가 들어가든 뭐가 됐든 항상 예시를 해요. 그러면 2절 지금 들어가기 전에 간주에 예시하는 게 있는데 뭔가 들어보세요. 지금 멜로디 들렸어요? 나 따 따라리라다 따라리라라. 하나 둘 셋 넷 노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귀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를 노래방에서 부른다 그럼 어떻게? 친구하고 계속 놀아. 언니 언제 들어가는 거야? 몰라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외워야 돼. 시작. 따따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 자 해볼게요. 준비 갑니다. 따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 하나 둘 셋 해. 따뜻했던 어머님의 체온을 생각하며 따뜻했던 어머님의 체온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준비. 자 앞에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따뜻했던 어머님의 체온을 생각하며. 자 그다음 밑에 줄. 이제서야 불러보는 기억의 노래. 시작. 이제서야 불러보는 기억의 노래. 하나 둘 셋 넷. 이제서야 불러보는 기억의 노래. 자 그 다음 줄 내려갑니다. 울지 마라 가슴으로. 시작. 울지 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하나 둘 셋 넷. 울지 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자 밑에 줄. 가녀린 목소리로. 시작. 가녀린 목소리. 자 그 다음 여기 살짝 꺾는다면 부르시던 노래. 시작. 부르시던 노래. 가녀린. 하나 둘 셋 넷. 가녀린 목소리로 부르시던 노래. 자 아까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 가슴을 아리게 한 눈물 젖은 트로트. 시작. 내 가슴을 아리게 한 눈물 젖은 트로트. 자 교재 놓으시고 자 오른손 구성지게 구비구비 해처럼게 넘어가도 두 번 어머님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두 번 트로트가 네 꿈이고
갈까봐 세웠습니다. 작곡가가 이렇게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계속 끝나면 1절이나 끝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은 노래를 조금 늘려주면서 매력있게 끝났습니다. 자, 저 보세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 끝 단추까지 잘 메워야죠. 손 보세요. 제가 하는 거 하마 지금 내가 쿵쿵 부르는 노래. 다시 한번 시작. 하마 지금 내가 쿵쿵 부르는 노래. 됐어요? 다시 한번 이거 꼭 있어요. 시작. 하마 지금 내가 쿵쿵 부른. 그러니까 쿵쿵을 안 하면 부자가 먼저 나와. 자, 3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마 지금 내가. 자, 뭐가 틀렸을까요? 박자가. 자, 어디서? 쿵쿵에서. 2조 시작. 하마 지금 내가. 옆에 사람은 얘 먼저 나갔잖니. 왜 나가? 자,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믿을 거 1조밖에 없어요. 시작. 하마 지금 내가. 그래도 1조는 센스가 있어요. 왜? 때리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안 때리니까 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를 송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할 때 쿵쿵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내가 이러니까 벌써 손이 나와. 아마 지금 내가 쿵쿵 내가 쿵쿵 내가 쿵쿵 부르는 노래.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대박, 박수. 그래서 노래는 온몸으로 부딪혀야 여러분 좋아요. 이 손뼉을 안 때린다 그러면 안 돼요. 쿵쿵까지. 자, 그래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죠? 준비됐을까요? 네. 가자. 그럼 여러분들 크게 한번 가자. 여러분 갈까요? 가자. 준비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 그 옛날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잠재워주시던 그 노래, 어머니의 트로트. 제목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하나! 어머님의 품에 안겨 들었던 노래. 둘, 셋, 시고. 울지 마라 저 멀리면 부르시던 노래. 둘, 셋, 시고. 가녀리 목소리로 꺾어 넘기시니. 둘, 셋, 나에게도 깊이 베인 젖은 멜로디. 둘, 셋, 넷. 제목조차 모르지만 트로트도 좋더라. 자, 오른손 하나 둘 셋. 구석지게 구비구비 해초롭게 넘어가도 두 번. 어머님의 트로트는 아름답더라. 두 번. 트로트가 미움이고 사랑이더라. 올리고. 어머님의 재원을 생각하며 둘, 셋, 쉬고. 이제서야 불러보는 기억의 노래. 둘, 셋, 쉬고. 울지 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둘, 셋, 쉬고. 가녀리 목소리로 부르시던 노래. 둘, 셋, 가슴을 아리게 한 눈물 젖은 트로트. 여러분 오른손 들고
오빠 한번 불러주세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나간다. 하나 둘 셋. 나나나나나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졌다고 할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볼까?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오빠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자, 잘 어울려요? 네. 제가 사실 이 옷은요
저희 집사람 모신데 저번에 작년 10월 달에 우리 크루즈 여행 갈 때 집사람이 이거를 샀는데 내가 저 옷 한번 입어봐야지 했는데 언제 입을까 하다가 살이 빠지고 나서 이참에 한번 하자 그래서 신발도 맞췄어요. 이렇게 힐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빅 이벤트로 이왕이면 오늘 방송국에서도 왔는데 송강호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자 여러분이 앵콜 안 해도 언니 했기 때문에 한 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엉덩이가 이렇게 더 잘 움직일까? 왕소가 왕소가 비단은 많이 팔았어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소가 왕소가 비단은 많이 팔았어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생각이 난다 자꾸자꾸 계절이 가네 자꾸자꾸 세월이 가네 보고 싶은 님이여 사랑했던 님이여 운명 같은 나의 님이여 그의 이에 그의 이에 그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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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에 이에 그의 이에 이에 그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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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팔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박수로 언니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왕소가 왕소가 피라는 많이 팔았어 빈 가슴 남겨놓고 빈 가슴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소가 왕소가 비단은 많이 팔았어 안 가슴 시리도록 안 가슴 시리도록 생각이 난다 자꾸자꾸 계절이 가네 자꾸자꾸 세월이 가네 보고 싶은 님이여 사랑했던 님이여 운명 같은 나의 님이여 소식이 없네 피단 팔아 온다더니 아직까지 오지를 않네 박수! 다같이 왕서봐 왕서봐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배웠던 노래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의 트로트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머니의 트로트로 사랑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받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수 임찬을 소개합니다 박수 어서 소리 질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트로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트로 가수 임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날 왔을 때는 떨려가지고 마이크도 흔들리던 친구가 일주일을 다 돌고 나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빠 같지만 제 애인이랍니다 자, 임찬이라는 가수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노래 앨범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올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 달도 안 됐고요 혹시 우리 여기 주모님들 어린아이가 목을 가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나 봤더니요 90일 정도 대학 가는데요 그러면 아직 이제 60일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찬이라는 가수는 여러분이 자랑을 주셔야만이 고개도 세우고 걸음마도 걷고 무럭무럭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한번 주세요.